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다툼은 이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한진그룹부터 보죠. 삼자연합이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주주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의 주주 제안 접수 기한은 지난 12일까지였는데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또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이날까지 주주 제안서를 한진칼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자연합이 이번 주총에서 표 대결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47.34%로 3자연합 측 41.84%보다 약 6%포인트 앞섭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한진칼 주요 주주로 올라선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도 3자연합은 조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임원 변경 주주 제안을 요구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는 조짐인데요. 박철환 금호석유화학의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 명단 확인을 요구했다고요? 네, 박철환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금호석유화학 지분의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인데요.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인데요. 지난달 말에도 박 상무는 숙부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 상무는 자신이 사내이사를, 또 자신과 우호적인 인사 4명이 사외이사 후보로 맞는 추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정희입니다.